지금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원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신성미 선생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방송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둘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내주시면은 바로 접수해서 바로 다음 방송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소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주저하셨던 분들 방송 종영되기 전에 빠른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메일 주소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이님께서 4년 중이면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어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윤석열이 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영님입니다. 2년도 미친 듯이 길었어요. 하루하루가 위험합니다. 2년 더 가면 나라 망해요 라고 하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개헌 관련된 방송을 했고,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 구호가 뭐 2년 괜찮냐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냐 라고 저희가 비판을 좀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댓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김혜영님이 추미애건 우원식이건 그건 둘째 문제고, 2년째 매일매일 윤석열이 국민을 모욕하며 어쩔 건데 이러고 있는데, 그거 못 견뎌서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이것들이 바로 니들이 어쩔 건데 하니까 뚜껑이 열리고 윤석열보다 더 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매우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서 민주당이 우리가 바라는 높이만큼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더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요즘에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장외. 네. 그래서 이제 제갈 길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반성 모드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민주당 의원들도 잘 진짜로 이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가 얼마나 지지를 받았던 거지? 이거 자체도 몰랐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민주당한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잘 혁신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해요. 윤석열이 자꾸 사고를 다양하게 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인데요. 윤석열이 갑자기 예정이 없던 국정 브리핑까지 열면서 경북 포항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며칠 만에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시추 업체를 입찰하고 있었고 왜 이제 와서 이거를 발표를 하냐, 그것도 대통령 입으로 이런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시추 후에 실제로 유전이 발견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는데, 아직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천공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영락없이 또 있어. 네, 영락없이 거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윤석열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거 부정 브리핑 4분 브리핑 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가로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로챘다는?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하기로 네. 되어 있는데 네. 그 예정을 취소시키고 자기가 가로채서 했다는 지금 설이 있거든요. 산자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거 발표한 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뺏어가지고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의 패턴이랑 좀 다르네요. 보통은 이제 아래에서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 대통령실이 격려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윤석열이 이걸 보고 흥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발표를 보고 네. 정보를 접하고 야, 석유가 나와? 이야, 이거 먹는 거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네. 어쨌든 윤석열이 흥분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했어. 그럼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뭘로 봤느냐, 이제 개돼지로 본 거죠. 야, 당근이야, 당근. 네. 드디어 내가 맨날 채찍질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당근도 주잖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 우리나 부자 됐어. 야, 우리나 부자 됐어. 이 얘기죠. 근데 국민들 반응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자면 어쩔 건데. 지금 방금 나온 그 말이네요. 어, 뭐 어쩔 건데. 자, 석유가 발견되면 뭐 우리한테 돈 나눠 주는 겁니까? 저 뭐 알래스카는 석유 배당금이라도 있죠. 네. 네. 거기는 석유를 빼는 만큼 수익을 N분의 1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고.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다이빙에서 들어가서 파가지고 펑펑 나오는 게 돼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기세면 다이빙도 할 기세인데 지금 반드시 찾아내겠다. 네, 그렇죠. 윤석열을 잠수부로 투입할까요? 자, 근데 어쨌든 바다에서 석유 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네.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 바다 유전이. 하나 시추 꽂는데 천억씩 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확실하게 됐을 때, 확정적일 때, 그때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이 얘기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있긴 있는데 못 판다든가, 있긴 있는데 파니까 안 나오더라든가, 뭐 이러면 뭐 국민들 심한 고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이미 한번 써먹었던 수법이기도 하자라고 하죠. 박정희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네. 예, 그때도 요 지역이래요. 그때 여기서 국민들이 같은 곳에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또 발견된 척하는 거네요. 그렇죠. 난리를 쳤다래요. 물론 이제 거기서 한 5m 떨어진 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때도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 산유국 되는 거냐 부자 되는 거냐 막 흥분했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러게 발견되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좀 있었어요. 나라의 어떤 경사. 네,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너무 자기들이 개인주의자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아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어쩔 건데. 그게 나한테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석유 발견되면 그 윤석열이 다 먹을지 천공이 다 먹을지 어찌 알아요. 네.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뭐 혜택이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당근을 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죠. 열받아 죽겠는데 저게 우리를 뭘로 보고 또. 저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탄핵을 안 하겠다 그럴 줄 아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이 지금 입만 열면 불화라고 입벌구라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유국이 됐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그런데 영락없이 전문가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 이걸 대통령이 발표하냐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네. 그래서 윤석열이 또 불화를 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발표해도 금방 묻힐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하루 왼종이 이걸 보도가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실제로 뭐가 나온 건가 저는 또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연락 없이 네 저만 놀아놨네요 또. 네 이거는 너무 황당한 뉴스여가지고 잠깐 짧게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국힘당 당선인과의 만찬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럼 화이팅으로 한번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오늘 여러분 보니까 아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속된 말이 미쳤구나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여기절로 나와요. 완전 미쳤구나.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총선 참패했는데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자신만만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보통 이제 완전 미쳤구나 하라고 생각하든가
만약에 근데 이제 이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미쳤는데 또 미쳤을 수가 있냐? 그럼 두 번 미치면 정상이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텐션 자체가 네. 진짜 미쳐 있는 텐션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정신 승리하는 그 장면이잖아 네. 지금 이게. 근데 총선 전에 미쳐 있었는데 또 미칠 수 있냐 이거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가능성. 믿는 구석이 있다. 뭔가.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천공이 안심을 시켜줄 수 있다. 네. 야, 석유도 있고 저기 동해에 북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고 탄핵 어림없어. 그 얘기 영상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탄핵 안 된다고. 이기 다 채운다고. 아. 네. 그런 얘기를. 천공이. 아, 천공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천공이 그 얘기하면 뭐 윤석열은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부적이잖아, 부적. 천공은. 살아있는 부적.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일으킬 텐데 뭐 이제 다 정리할 건데 판을 뭘 걱정해?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네. 현재는 어쨌든 붕 떠 있죠. 저 자세를 보면. 네, 설레 보여요. 네,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총선 패배 이후에 별로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깊은 측면에서는 좀 받았겠지만 네. 그래도 의식 차원에서는 전혀 네. 타격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흥분해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힘이 난다 그랬죠. 네.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이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천공의 안심도 있지만 윤석열이 거의 방향을 전쟁 쪽으로 가닥 잡은 거 아니냐. 결심을 거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이. 예,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되게 새롭게 와닿네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렇죠.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거의 그렇죠.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얘기 썼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거의 결심하고 있다. 요 얘기를 이따가 대남전단 얘기하면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당선자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네. 그 윤석열이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네.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국힘당의 충성맹세를 이렇게 외치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 네. 이 동화가 돼요. 어떤 놈이 미쳐서 막 날뛰면 같이 미치는 거죠. 같이 미치지 않고서는 못 빼기겠죠. 못 빼기냐 하라 이제 자기도 미쳤으니까 같이 미쳤으니까 확 전염이 쉽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지금 흥분해서 막 날뛰니까 분위기에 도취돼서 자기도 똑같은 정신 상태가 들어서는 거죠. 심리 상태가. 같이 몰락할 거라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걸까요? 배에서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물 들어와요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술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연주하는 그 팀이나 예. 춤추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하자 있는 놈들이고 조금 정신이 덜 망가진 애들은 아마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 다 죽겠구나. 저놈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구나 하는 우려를 했을 겁니다. 아니 최근에 국힘당의 이제 당직자급의 네. 그런 사람들도 윤석열 탄핵 집회 몇 시에 하냐고 그냥 나가려고 그 정도로 당내 분위기가 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정동도 뭐 계속 뭐라 하고 있죠. 불안에 떨고 있고 네. 미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세게 치고 있죠. 네. 그 얘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 결심을 잘 모르면 미친놈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윤석열을 더 밀착해서 전쟁의 길로 그냥 한 몸이 되게 네, 네. 그나마 정상의 어떤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출할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따가 한동훈이 당대표로 들어오면은 같이 몰락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같이 죽으려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차별화를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과 좀 치면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 반기 들 사람이 사람들이 한동훈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네요. 그렇죠. 네, 윤석열한테 진짜 남은 카드가 별로 없네요. 없어요, 별로. 그 외에는. 네, 그리고 그 지금 위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얘기하고요. 좀 황당한 내용인데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 국힘당에서 저출산 대책을 줄줄이 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묶인 정관을 푸는데 추경예산 책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는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린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정신연령을 맞추고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연구 보고서를 냈고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데 노령층을 없애자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힘당에서는 케겔 운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무슨 운동이요? 케겔 운동이라고 그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런 운동이 있어요. 누가? 국힘당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걸? 아니, 그래서 체조를 해요. 케겔 운동 체조를. 전 국민한테요? 아, 자기네들이 이제 그, 뭐, 행사에서, 앞에서 이제 체조를 하고, 요걸 하면은, 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설명할 길이 없네요. 딱 거기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도저히. 아니, 앞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당연히 다 이해가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금을 받아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진심인지 궁금했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구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나름. 네. 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설사 그걸 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걸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한테. 좀 못하죠. 출산율을 올리려면 일단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뭐 아니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네. 등등등 재벌 체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분단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등등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윗사람한테 욕안 먹을 수준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는 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머리 엄청 굴려서 일단 이상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네. 뭔가 연구한 결과는 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토론을 한 거를 정리해서 올렸다. 네. 뭐 위에서는 독촉을 할 거거든요, 윤석열이. 네. 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빨리 올려내.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택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 뭘 풀라고요? 네, 묶인 정관을 푸는데 이제 지원을 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네. 오세훈부터 풀어야 돼요, 머리를. 걔 이 뇌혈관을 풀어야 될 것 같아. 오세훈이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뇌. 지금 뇌가 묶여 있어요, 다들. 네, 뇌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정관 수술 제가 아까도 잠깐 어디서 얘기했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젊은이들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한 둘 셋 낳아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낳을 수 없다. 한 40, 50대 지나서. 네, 한 40, 50대 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진짜 넷 다섯을 낳거나. 네, 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위험하다 이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그 사람들한테 풀라 그러면 풀겠냐고요. 50대 아저씨가 그걸 풀어서 어떻게 또 아이를 낳아. 50대 애를 낳겠냐고 또. 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이건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푼다고 돈 받고 그리고 돈 받고 푼다고 애를 낳을 리도 없죠. 네. 오세훈이가 진짜 머리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놀라웠어요. 지금 전 국민의 지금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거면 진짜 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아 보고서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은 받았고 연구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국책연구원에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진짜 더 황당한데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 이거 네. 이건 맞긴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체로 여성들이 발달이 빨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두각을 더 많이 나타내죠. 공부를 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커요. 맞아요. 신체도 좋아.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맞죠. 맞아요. 보통 여자애들한테 이 자식 빵 사와 자식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1년 입학을 일찍 시킨다. 그럼 뭐 얘네들이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조언을 하게. 아, 무슨. 정신연령이 언젠가는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죠. 사춘기를 넘어서면 남자가 빨라져요, 또. 그래가지고. 발달 그거니까. 그래서 체격도 훨씬 커지고 정신연령도 다 따라잡죠, 금방. 네. 그래서 이걸 하면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야, 얘들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발상과 이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발합니다. 네, 기발합니다. 네, 윤석열 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살공화국이라는 책을 선생님도 쓰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출산이랑 이 높은 자살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이것도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10년 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해결 방안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국책 연구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한국에서 왜 애를 안 낳는 거 같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백이면 백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젊은이들이 돈이 있냐? 없죠. 현재의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청년 실업도 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장이 혼자 돈 벌어도 가족들이 먹고 살았다면 지금은 맞벌이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맞벌이에서 겨우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는 힘들다.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뭐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니까. 맞아요. 예. 일할 때 예를 들면 일찍 끝나고 저녁 때 야근도 없고 주말에는 쉬고 이래야 뭐 젊은이들 데이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직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요즘에 애들은 더 일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돈이 차라리 벌어가지고 그렇죠, 쌓아놓으라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 주택 문제도 있고 이래서 노동의 문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맞벌이 노동 뭐 등등의 문제, 그다음에 양육비 문제, 그다음에 주택 문제 등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닌 것이 일단 제일 크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아이를 낳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돈 줘도 저는 출산율이 당분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동안은 빠른 속도로. 집이랑 돈을 다 줘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집 주고 이런다고 나 이제부터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가면 서서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생존 불안이 없어야 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낳아도 양육비 걱정 안 하고 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되려면 좀 한참 멀었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개인 간 사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대가 젊을수록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오히려 좀 우호적이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냥 어려서부터 내내 개인간 격투기를 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막 뻑하면 서열 경쟁. 넌 뭐 아빠가 얼마 벌어 뭐 또 아파트 몇 평사라부터. 아파트 이름을 부르고. 네,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사실 기쁜 경험보다는 상처받는 경험, 고통받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증오 심리를 가진 젊은이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안 낳고 싶죠. 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사회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식한테 못할 짓이라고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 낳을 수 있다 못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한국 사회를 보면 행복한 곳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럼 내 자식을 이런 끔찍한 곳에다 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모가 할 짓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면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낳기 싫어하는 이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애정결 빚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은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부 관련해서 공부 잘하면 뭐 예뻐해주고 못하면 냉담하게 대하는 조건부 사랑을 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조건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몰아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돈 없이 고생할 거다. 불행하게 살 거다라는 걱정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맞아요. 즉 자식의 생존 불안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건데 그 당사자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사랑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도 관심이 없고요. 배우자에게는 약간 관심이 있는데 그건 왜 있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자로부터.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강한 결혼이 아니니까 곧 이혼하겠죠. 네. 네. 근데 자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식은 나를 내가 해줘야 되니까. 사랑해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내가 줘야 되는 존재 일방적으로.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에너지가 없다. 여유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유 나는 자식 필요 없어. 나 사랑받는 게 지금 급해. 그러니까 결혼은 할 수는 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자식은 싫다. 왜? 내가 걔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자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나도 못 받았고. 그래서 안 받겠다 차라리. 이런 쪽의 심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지금 상당 정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네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청년들만 진짜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돼요. 네, 전 사회적인 어떤 개혁 운동이 진짜 있지 않으면 그렇죠. 이 저출산 대책 세우시는 분들 일단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이런 전반 개혁이 다 이루어져야 이 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보다는 근본적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속도는 더 붙을 수는 있는 건가요? 빨리 해야죠. 빨리. 빠른 개혁이 빨리 이뤄질수록 드럭 속도가 붙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보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은 안동환 검사 탄핵안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검사가 보복 기소라 해서 대법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 죄가 없다고 기각을 한 겁니다. 현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뭐 해설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현재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우려가 지금 싹 트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5대4잖아요. 네. 현재가 윤석열파 5 아닌 거 4. 그래서 5대4로 지금 기각된 거고요. 그렇죠. 세월호 관련 뭐 낸 것도 5대4로 졌어요. 아마 그 국민항쟁이 없이 분위기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5대4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변질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법관 그러면 공익성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자기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국힘당에서 뭐 뇌물도 받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래도 최소한의 판사로서의 공익성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좀 주저하는 그러한 공익성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사회 각 분야에.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익성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틀림없죠. 정치인도 그렇고 판사 교수 의사 뭐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공익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사익 추구형, 생계형 인간들만 전사회에 차넘치게 됐다. 헌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헌재도 결국 사익 추구형인 거죠. 자, 이 사익 추구형, 생계형 인간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분투하면서 유리한 세력에 붙죠. 그래서 보통 양당제 사회에서는 진영 쪽으로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사익 추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공동체를 생각한다거나 정신이 조금 멀쩡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야당 뭐 민주 쪽, 진보 쪽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수 여당 이쪽으로 와서 붙어요. 이래서 미국도 민주공화당 간에 거의 극단적인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곧 전쟁 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진영 논리로 막 대립하면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쫙 쪼개지고 모든 집단이 이걸로 쪼개지는 거죠. 국민들도 쪼개지고 물론 이제 다행히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윤석열을 네. 싫어하긴 하지만요. 네. 자 그래서 헌재는 사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돼버렸지 국가 최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은 아니다. 더 이상. 이미 기능을 상실했네요. 아, 상실했죠. 근데 이게 체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얘는 잘라라. 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국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게 예전에는 되게 익숙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심지어 판사가 유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뭔데 기각을 하지? 헌재가 뭐지? 이런 고민들이 들기 그렇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재 폐지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번에 뭐 이제 탄핵되고 나서 개헌을 할 때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네. 헌재는 지금 개혁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게 그 시대적인 제한성이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건데 네.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근데 여전히 옛날 그 헌법의 기준에서 계속 판단하는 거면 다행인데. 헌법에만 헌법만 잘 지켜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진영적 논리를 피면서 네.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게다가 법률에만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중대사는. 때로는 법을 뛰어넘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도덕적 판단 같은 것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 이전 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재에서. 관습법인가 뭐. 네, 위헌 판결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대북 비라 살포 금지법을 위헌 신청했는데 위헌 판결했어요. 얘네들이 판단한 것은 자유의 표현이 뭐니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가안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삐랏가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은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헌재가. 자, 만약에 이 가정이지만 이 삐랏건이 불씨가 돼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헌재 탓이네요. 네, 어디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느냐. 헌재가 시작한 거예요. 헌재가. 그러네요. 헌재가 이걸 허가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9명이. 그런 권한은 없죠. 없죠. 사실은. 자기들이 뭔데. 그러네요. 네. 이게 다 하여튼 모순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모순이죠. 네. 아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헌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네.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전반적인 구조개혁, 사회개혁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네.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럼 헌재에서 기각이 돼요. 네. 그럼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헌재를 없애자고 하겠죠. 좋은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발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개헌에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그리고 뭐 되면? 국민항쟁이 크게. 크게. 예, 확산된다. 예. 크게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판단한 조직도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그러니까. 탄핵 한 거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날리면 헌재가 날아가겠는데 이래서 판단한 집단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네. 근데 또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항쟁을 크게 고조시켜야 헌재가 그나마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아 이게 어쨌든 지금 시기가 윤석열이 만든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 대전면의 그 전면 개혁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회를 그래서 통째로.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전반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네. 원동력을 만드는 기간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시기의 촛불이랑은 그게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탄핵을 위한 거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원동력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산이 됐고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인식이 다 높아져 있는 거죠. 네. 이거 탄핵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힘으로 개헌까지 다 그렇습니다. 가져가야 된다. 아, 이 멀리 이제 미를 좀 그려놔야 되겠는데요. 곧 탄핵될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를 사회적인 전반적인 개혁이 다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날린 오물풍선 얘기인데요. 북한에서는 3,500개를 날렸다고 해요. 네. 지금 한 760개인가요? 발견된 게? 네. 산속에 한 2,000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반응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북의 주장은 일부 탈북자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너네가 안 보내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들을 쭉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북 전단이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 북이 아주 타격을 준 거다. 우리는 트로트랑 드라마를 보냈는데 오물을 보내다니 파렴치하다. 이참에 대북 확성기도 재개해야 된다 하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걸 장난놀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남쪽은요, 북쪽이 무슨 행동을 하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뭐 어떤 아주 짧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늘 체제를 뭐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쌀을 보내달라는 거다. 맨날 이런 식으로. 내부 결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북쪽이 사실 다른 건 다 떠나서 대외 정책, 외교 쪽에서 정치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잖아요, 북한의 미국도 외교를. 인정하죠. 미국도 인정합니다. 야, 쟤네들은 쉽게 볼 애들이 아니다. 그리고 뭐 외교가에서도 유명해요. 자기가 주장한 거를 악착같이 추진해서 쟁취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 이런 것이 평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핵보유입니다. 핵보유. 북이 핵보유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전쟁을 하려고도 했었고요. 북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북이 그 당시에는 싸웠잖아요. 러시아 중국이랑. 네, 1년도 끊을 뻔했죠. 네, 그러면서 진짜 수많은 옥신각신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도 결국 어디로 슬슬 끌고 오느냐. 핵보유로 끌고 와요. 그리고 핵보유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나중에는 비핵화를 없던 일로 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넘어가겠다고 주장했을 때 다 웃었죠. 미친놈들 웃기고 있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 풍선을 잠깐 날렸다가 뭐 여론이 안 좋으면 안 날렸다가 또 잠깐 날렸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다. 상당히 계산된 고도의 계산된 행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치밀한 계획적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 작년 2023년에 11월 8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논설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설의 내용이 뭐냐면 삐라와 심리모략전 즉 확성기 대북 확성기죠. 이게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 내용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걸 기폭제로 시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전의 출발점을 이걸로 잡은 거죠. 삐라와 대북 확성기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삐라 공방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범상케 넘길 일은 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예언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음이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12월 26일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다 더 이상. 적대적인 두 국관계, 전쟁 중인 교정국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전에 북은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과. 미국과 전쟁을 해서 한반도 남쪽을 해방하겠다는 게 북쪽의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제일 주요한 대상은 미국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전환, 정책 전환으로 이제 전쟁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적을 한국으로 정했죠. 네. 이제 전쟁 중인 교정국 관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과는 안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미국은 안 싸우고 미국은 빠져라. 그 대신 우리는 남쪽을 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랑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1월 15일 날 올해죠. 이제 드디어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NLL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부한계선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쳐놓은 해상 국경선 넘어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 근데 그 선이 뭔지도 정확하게 발표도 안 했잖아요. 옛날 했어요. 아, 했어요? 해상 경계선. 그 당시에는 해상 경계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 경계선이랑 북에서 말하는 또 그 무슨 경계선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판단을 못 한다고. 그렇죠. 네. 국제법 기준으로 어쨌든 북에서 발표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굳이 찍어서 그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거든요.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NLL 문제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시발점과 불씨는 삐라와 그 대보 확성기 방송이지만 제대로 된 불꽃은 서해에서 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리 경고를 한 거네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이 얘기를 알아듣는 쪽은 알아들을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과거의 70년 관계하고 달라졌다. 올해부터의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관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실수나 불씨만으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고, 북쪽은 이미 삐라, 대북 확성기, 서해 국경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치고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 5월 10일 날 박상희가 삐라 날렸거든요. 네. 그전에도 많이 날렸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최근에 날린 게 5월 10일인데 그러자마자 북방성에서 25일 날 얘기를 하죠. 이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공중정찰 행위, 남쪽에. 너무 심하다. 두 번째는 삐라살포 대응하겠다. 세 번째는 해상 국경선 침범을 계속하고 있어서 자위권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5월 25일 날 이 발표가 있으면서 삐라살포에 대해서는 그냥 맞대응만 얘기했어요. 똑같이 해주겠다 정도. 그게 오물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해상 국경선 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력 충돌을 하겠다는 거죠. 미사일을 쏘든 뭐하든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서해 교전 이상의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 얘기를 5월 25일 하자마자 이틀 뒤에 우물풍선을 투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쪽에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화가 나서 한 거예요, 박상희 건으로?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러 번 경고도 했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고 네. 그리고 우린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발표도 다 해놨고 이걸로 시작할 거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까지 했고 이게 기폭제가 될 거라고 얘기까지 하고 요 경계선 문제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적대관계 문제를 청산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 미국한테는 빠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5월 24일인데요 이때 MBC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고위관리 6명이 미군 수뇌부가 10월 한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계획을 세웠다. 무슨 얘기냐. 미국도 이미 한반도에서의 무적 충돌 즉 전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이 북에서 정찰 위성을 쏘자 공격 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죠. 28일 날 바로 다음 날 국방과학원 연설에서 도발 행위다. 매우 위험한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저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 군사력이 있다 우리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저하게라는 것은 꺼리하게 주저하게 만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작전 초기에 한국군을 작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네요. 미국이 너네 안 도와줄 거야. 그 얘기도 하는 거고 아. 미국한테는 끼지 마. 우리 초기에 한국군을 전술핵으로 칠 거니까 끼지 마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위험한 네. 내용이죠.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전쟁 위기가 지금 코앞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네. 이런 얘기를 한 건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작전 기밀에 해당돼요. 아, 그러네요.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시작할지, 네. 혹은 어떻게 제압할지 이런 전술을 내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건지를 얘기한 거 같거든요. 그러네요. 얘기한 이유는 뭐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전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지금.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너희들 끼지 마라. 우리 힘 있다. 너희들 못 끼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방과학원 연설이 있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오물풍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3,500개가. 네. 자, 그러자 남쪽에서는 또 이제 NSC 열어가지고 뭐 9.19 군사합의 결국에는 철폐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네. 북쪽이 예측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5월 31일 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를 냅니다. 예측치 못한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해 한 해 너무 많은 전쟁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공중 정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예정된 정책은 더 도발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8월에 을지 프리덤 실드 한미 연습 있죠. 네. 요거는 핵 공격을 기정사실한
핵전쟁 연습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핵전쟁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선제타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쉽게 용납 못한다. 이 훈련만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니네가 정찰 행위하는 거 아니냐 계속. 따라서 이거는 전쟁의 불꽃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방성이 25일날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예측치 못한 재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공중 정찰 행위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날 세 개 얘기했대요. 공중 정찰 행위, 삐라, 그다음에 해상 국경선. 근데 하나는 이미 시행했고 하나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고 서해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니까 나머지 하나도 얘기한 거예요. 공중 정찰 행위도 계속하면 가만 안 있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올라갈까? 북쪽에서 오물장 폭탄 한번 날린 거 잠깐 휴지 잘 치웠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지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심각하다 문제가. 이게 풍선만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날라왔을 때 대북 전단이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짜증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 지역이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래, 뭐가 있는지도 몰라.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돼. 치우기도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국가 그 역량이 소모되죠. 소모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박상학이 한두 번 날린 것도 아니고 한 해 막 두세 차례씩 날리며. 그래서 너네도 당해봐라. 어떤 느낌인지 봐라.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는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계속 연달아 경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옛날에 말로 그쳤다면 이번에 실제 행동으로 지금 옮길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겼던 거니까. 최초고. 그렇죠. 그 25일 날 발표 중에서 한 가지는 이미 실행했고 두 가지도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는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신났어요. 전쟁. 야, 드디어 전쟁이구나. 바보. 완전히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지금 풍선도 그 날아오는 걸 격추도 못 시키고 막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고. 북에서는 지금 미국도 빠지라고 하는 마당인데. 그러면 뭐 판단할 수 없겠죠. 천공이 있잖아요. 천공이. 천공이 부적 써주면 뭐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정말 이 무능력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무지한 이런 한 사람을 인해서 한반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 확성기는 특히 위험한 게요. 대북전단은 남쪽에서 이런 핑계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하는 거다. 우리 못 막은 게 죄라면 죄지. 이런 양해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측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우리 인민이 한 거니까 양해해달라. 표현의 자유다. 네, 표현의 자유다. 근데 확성기 방송은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군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지금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이기 때문에 군대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은 심리전으로서의 전쟁 행위예요. 그럼 북쪽도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삐라에 대한 대응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 조준격파를 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때도 2015년에 있었거든요. 조준격파를 하면 남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응을 해야죠. 대응하고 포스 쏘겠죠. 포스 쏘면 북에서는 전쟁이죠. 방사포든 뭐든 바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야당의 반응은 이제 양비론이에요. 북한도 잘못하고 북한도 가만히 있고 정부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짚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없죠. 그렇죠. 일단 급한 거는 걱정됩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욕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쭉 작년부터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남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강대강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고 서해 문제입니다. 서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군사훈련 과정에서 좀 있으면 또 한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하고 서해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이걸 빨리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주요 인사들도 이거 남북 전쟁 남 한반도 전쟁 나면 미국은 빠져야 된다.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알아서 전쟁을 진행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북한에서 그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 대응 강경하게 해야지. 그 말은 그냥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물풍선에 꽂혀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너무 짧게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상학이 또 날린다고 했거든요. 또 날린다 했죠. 그리고 8월 달에 그 핵공격 연습을 전제한 그 연합훈련 네. 실시되는 것도 지금 매우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 8월 훈련에 일본도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한미일도. 그렇죠. 굉장히 위태롭게 지금 지나가 흘러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두 달, 이 두 달 시기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주시가 아니라 윤석열 어떻게 좀 빨리 해야 돼요. 두 달 안에? 아, 안 그럼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지금. 너무 아 정말 진짜 걱정됩니다. 맨날 이 위기를 작년 8월에도 넘어왔거든요. 겨우. 작년 8월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어왔는데 다시 8월이 도래해가지고. 네, 작년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북에서 교정국 선포를 했고. 네, 네. 올해 1월 초에 70년간의 남북관계를 다 정리하면서 180도로 정책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전하고는 정말 달라요. 네, 진지하게 인식하는 좀 정치권에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좀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월북하는 심리학 관련해서는 다음 주 방송에서 저희가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메일 주소.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이 전쟁 위기 속에서 불안한 심리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특히 뭐 정치와 관련된 분야도 좋고요. 사회와 관련된 분야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고민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